오늘 저희 비아 프란치제나 첫째 날 여기 아우스타 대성당 앞에서 출발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샤티옹까지 27.7km를 갈 예정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번이 세 번째 도전입니다. 2020년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4월 달에 걸으려고 하다가 예약을 전부 다 취소했고요. 작년에는 이 아우스타까지 왔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코로나 후유증 때문에 여기서 시비를 앓다가 또 한국으로 돌아갔었거든요. 그래 지금 1년 만에 다시 와서 재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의 가호가 있기를 저희 끝까지 빌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아무 생각이 없어요. 지금 걷고 있는 게 현실인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천천히 가다 보면 그냥 가게 되겠죠. 제가 지금 로마 다리를 건너고 있는데요. 천년 전에도 순례자들이 이 로마 다리를 건너서 비아 프란치제나 순례길을 걸었다고 합니다. 감회가 새롭네요, 진짜. 로마 다리. 이탈리아 맥도날드랑 확실히 다르네요. 네. 아침 메뉴에 이렇게 커피랑 도넛 말고 크루아상도 있는데 우리는 도넛을 선택했답니다. 우리가 원래 루트로 왔으면 저 성당이 보이는 산 크리스토프 마을? 첫 번째 마을까지도 오기는 왔겠네요. 우리는 강변을 따라 걷는답니다. 대체 루트로 간답니다. 그림 같다, 저기 완전 수묵화 같다. 우리가 대체 루트로 간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이 보나발테아 강을 따라서 걸어갈 예정. 칼칼칼 물이 나오는 구간도 있겠죠. 이게 알프스 빙하가 녹아서 이렇게 흘러오는 거래요. 그래서 색깔이 뿌옇답니다. 국가적인 풍경이 펼쳐지네요. 출발 하나 방울이 짤랑짤랑 거리고 한쪽에는 보나발테아 강이 시원하게 소리를 내면서 흐르고 있는데 힘은 듭니다만 저걸 뭐라고 하지? 그 스키 알파인 스키도 아닌 곳이 27.7km 중에 한 7분의 1쯤 왔을까? 네. 10분의 1보다도 많이 왔겠지. 벌써 다리가 아픈데. 여기 옆으로 엄청 중요한 숙지가 있고요.
여기 관측소가 마련돼 있어요. 습지에 조류들이 있고 그럴 텐데 여기서 관측할 수 있는 새도 여기 설명이 돼 있는데 지금은 새가 한 마리도 안 보이네요. 지금 강변길로 한 6km 이상 걸어온 것 같은데 길이 끝날 생각을 안 하네요. 그늘이 없어서 여기 그나마 터널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지금 있어요. 와, 삭신. 여기 레미콘 공장인 것 같은데 예술을 해놨는데요. 안에 뭐 온갖 거기가 그려져 있어. 사람, 짐승, 집, 뭐 다 있어. 이야, 레미콘 공장인데. 테니스장에 보여. 좀 어떻소? 아, 힘들어 죽겠어. 이 너무 무겁다고요. 그래도 여긴 그늘이구려. 샴마베로 들어옵니다. 원래 루트랑 이제 만나게 되겠어요. 여권 도장 찍어주는데 의무를 따랐어요. 응? 저기 바로 문 열었어.